들어갔네요. 네. 그대로 앞쪽으로 반대편 쪽 우성룡에게 지금 골을 성공시킨 이후에도 보세요. 네, 옵사이드 피했습니다. 좋습니다. 노마피 찬스 골키퍼 1대1 상황 들어가면서 약간 늦었는데요. 오른쪽에서 구박 슛! 골! 됩니다. 구박 선수! 네. 데뷔전에서 첫 데뷔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터뜨리는 구백 선수네요. 네. 전반 14분 만에 구백 선수 오늘 처음 출장해서 데뷔골을 장렬시켰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안양LG. 구백 30살 175cm 73kg입니다. 경기 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는 순간에 또 좋은 득점 패스가 연결이 됐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보세요. 네, 지금도 김성재 선수가 중앙으로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는 규백 선수에게 논스톱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은 부산 아이콘스 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네. 상대 볼을 차단한 이후로 역습으로 전개하는 그 순간의 속도는 안양LG가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아이콘스의 수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안양LG의 쿠백 한국전 첫 번째 김성재 선수 첫 번째 골을 넣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 오늘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두 번의 스루패스 연결을 잘 성공시켰죠. 네. 네, 다시 한번 스루패스 헤딩으로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반대편 정말 슛입니다. 구백. 네, 대단합니다. 골키퍼 나온 모습을 네. 보고 왼발로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 아, 지금은 구백 선수의 아주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정갈빈 선수의 헤딩 어시스트를 정의석 선수가 나온 것을 보고 잡지 않고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거든요. 네, 아, 첫 데뷔 경기에서 아주 대단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네. 구백 선수입니다.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이 구백 첫 번째 경기에서 왼발 슈팅 네. 그대로 골키퍼 나온 모습. 그러니까 골킥력이 상당히 정확하고 또 매섭군요. 그렇죠. 그만큼 넓은 시야를 자랑하고 있는 구백 선수인데요. 보세요. 지금 정석 선수가 골문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네. 골키퍼 입장에서는 볼의 위치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